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쪽에 거기에 여러분 책으로 보면 이 309페이지, 그지? 309페이지 소유권, 그지? 무슨 건? 소유권. 오늘 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이게. 오늘 그 하는 게. 어떻다? 어렵다. 좀 어려운데. 근데 시험에는 어려운 대신에 시험에는 어떻게 한다? 꼭 나온다. 뭘 하나. 어려우면 안 넣으면 안 하지. 근데 나오니까 어려워도 해야 된대. 꼭 나온다. 꼭 나오고. 그 다음 또 다른 거 공부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 여러분 310페이지 보면 그 제목을 나누고 한번 보면 310페이지. 그거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거하고 오늘 할 거 그죠. 제목 보면 그 다음에 311페이지 무슨 관계? 상인 관계.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럼 전부 다 상인관계 있는 거고 상인관계 내용이 많다 그지.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무슨 쇼? 취득쇼 있고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공동소유 그지. 그렇게 네 개 한다. 몇 개? 네 개. 자 그래서 오늘 할 거 한번 적어보면 되지. 이게 소유권 파트인데 소유권 첫째 토지 소유권의 범위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관계? 상인 관계. 세 번째 무슨 시효? 취득 시효. 네 번째 공동 소유. 그러니까 요 소유권 한 파트에서 몇 개 나오냐 하면 10% 네 개나 나온다. 네 개 내지 다섯 개. 그러니까 소유권 파트에 많이 나오는 거지. 소유권 파트는 꼭 해야 된대. 그러니까 오늘 요 소유권 요까지 하고 그 다음 뭐 원래는 이제 뭐 용의 물권까지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하면은 막 오늘 미치겠다 이러거든. 그죠? 매주마다 매일 미치는 거지 뭐.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쟁점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뭐냐 하면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여기 토지 소유권이 있잖아, 그지? 그럼 토지 소유권이 어디에 미치느냐, 이런 게 이제. 토지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느냐, 우리 민법에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지하.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집 위로 고압 전선이 지나가면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소유권의 기초에서 항상 근거를 대야 되거든. 무슨 권의 기초에서? 소유권의 기초에서. 그 내 소유권 침해로 보거든. 그럼 만약에 지나가려면 나의 뭐를, 소유자의 뭐를 받아야? 허락 받아야 하고. 그지? 못 지나가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지나가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은 보상 청구 할 수 있대. 뭐, 위법하면 배상이고, 적법하면 보상,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뭐. 여기서는 뭐, 토지 소유권 범위는 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나오냐면, 지하의 물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쨌든 정당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지하. 그걸 이용 개발 가능한 지상과 지하.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지하의 물, 이걸 온천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미치고 토지 일부 그래서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때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 하면 무슨 권? 온천권. 그치? 온천권은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왜? 토지 일부. 그럼 토지 소유권과 항상 함께 움직인다. 이게? 토지 소유자는 그 땅에 있는 물이 나온다. 누가 가진다? 토지 소유자가. 그지? 그런 거. 이제 하고. 그럼 요건 어쨌든 온천권은 물은 권리에게 토지 소유권, 토지 일부. 무슨 일부? 토지 일부. 이제 지하에 강물이 나왔다. 석유가 나왔다. 이게. 강물. 예? 강물은 요 강권이라고 하는데 이 강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소유하느냐 하면 국가가 소유한다. 예? 누가 소유한다? 국가. 그럼 만약에 내 토지 소유권이 있지만 거기에 석유가 나왔다. 그럼 국가로부터 관권을 뭐 한다? 취득해야 된다. 그래야 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손 못 댄다. 그래서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럼 내 토지에 석유가 나왔다. 그럼 석유를 채취하려면 국가로부터 무슨 권을, 광업권을 취득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 그래서 광업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권리와 무슨 께?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있다. 이라는 거지. 그래서 양립, 요 광업권처럼 다른 권리와 같이 성립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노? 점유권. 그치. 그래서 점유권과 강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권리와 무슨 께 함께 승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초점은 요거다.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저번에 했잖아요. 점유권과 강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다른 권리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관계 들어간다. 무슨 관계? 상인관계. 그지? 상인관계. 상인관계는 뭐를 상인관계라고 하냐면 서로상 이웃인. 그지? 서로 이웃하는 관계다. 이런 말이지. 서로 이웃하는 관계인데 이웃인 요거. 그러면 이제 이 상인관계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상인관계는 요게 이제 소유권이고 무슨 권? 소유권은 여러분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권리가 무슨 권이고 소유권이잖아요. 그지? 소유권 안에 이런 상인권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유권의 뭐다? 독립적 권리라기보다는 소유권 안에 있는 뭐 기능 또는 권능이다 이런데 이게 하나의 요소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걸 상인관계라고도 하고 무슨 권? 상인권이라고도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곧. 책은 알아서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311페이지 그죠? 311페이지. 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유권의 기능 또는 권능이다,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럼 이 상인관계를 어디에 규정을 지금, 어느 파트에 우리 규정이 있노? 소유권 파트에 있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소유권의 기능 또는 권능인데, 요걸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에도 어떻게 한다? 그대로 적용한다. 그걸 준용한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으면 경계다 말이지. 원래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을도 갑이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갑이 여기 건물을 짓거나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 제대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은 옆 토지를 안 들어가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경우는 무슨 권을 가지고 소유권 안에 무슨 관계를 가지고 상인 관계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다. 예? 그러면 그걸 소유권의 무슨적 기능 확장적 기능을 하고 이건 무슨적 제한적 기능을 한다. 붙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요거는 청구당하고 요거는 청구할 수 있고. 그럼 항상 간만이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을도 뭐 건물을 짓거나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의 토지를 사용 안 하면 도저히 소유권 자체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기능을 발휘 못한다 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뭐 합시다? 들어갑시다. 일시적으로 옆 토지를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 합시다? 사용합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관계라는 말 쓴다? 상린 관계. 다른 말로 숙자로 줄이면 뭐 상린권 이렇게 되겠고. 그럼 여기는 굉장히 그럼 금방처럼 여기에 꼭 소유자만이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권자도 빨리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역권은 그래서 상린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건? 지역권. 왜? 지역권은 그 자체가 옆 토지를 쓰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상린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건? 지역권 찾으면 된대. 예?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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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지상권자, 소유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소유권의 기능 권능이고 인접한 부동산 간의 상린관계가 인접 붙어 있는 인접한 부동산 간의 뭐다? 어? 이용 조절 관계다. 이렇게 한다. 예? 이용 조절 관계고 소유권의 무슨적 기능? 확장 및 제한적 기능을 한다. 이게 이제 무슨 관계다? 상린 관계다. 그러면 상린 관계는 여러 개 많다. 근데 그럼 상린 관계에서는 시험 문제,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상인관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근데, 지역권은 상인관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금방처럼 요 붙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린인데 앞으로 오면 두원법칙, 그지? 요걸 뭐, 인지사용청구권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이 상인관계는 뭐,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굉장히 많은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세 개만 한다. 무슨 방해? 생활 방해. 그지? 요 세 개만 이제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생활 방해. 이걸 안온 방해. 이걸 독일어로 인마시온. 이렇고요. 이렇게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관습이 우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무슨 자? 숫자. 그 다음에 관습이 우선한 거. 요 다섯 개, 상인관계 요 다섯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몇 개를 가지고? 다섯 개 가지고 출제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금방 이제 상인관계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313페이지에, 그지? 몇 페이지에?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인지사용청구권. 그 다음에 무슨 방해? 생활방해. 뭐, 인미시온이라고도 하고, 인마시온이라고도 하고, 그렇다. 그냥. 그게,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15페이지, 뭐, 주위토지통행권. 그걸 이제 설명한다. 그럼 제가 뭐를 이제 그 뭐 아까 저 붙어 있는 부동산 붙어 있는 부동산을 무슨 소유권에 기초해서 무슨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무슨 뭐 상린관계라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토지나 건물에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걸 무슨 사용청구권 인지사. 그럼 포인트가 뭐냐? 토지에 들어가는 경우와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는 다르다, 맞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인지 사용청구권 들어간다. 인지 사용청구권은, 그러면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무슨 사용청구권? 인지 사용청구권. 붙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이게, 왜 붙어 있는데 옆 토지를, 옆 토지나 건물에 안 들어가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뭐 합시다? 사용합시다. 무슨 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 토지를 사용 안 하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 토지나 또는 건물에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사용청구권인지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야 된다? 승낙. 그렇지. 그럼 승낙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판결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와 판결 받아도 못 들어가는 게 있대. 그럼 그게 이제 포인트가 딱 두 개거든. 시험 문제는 뭘 가지고 내놓아?
두부류. 두부류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시험 계속 해보면 두부류는 무조건 시험 쟁점이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딱 한 개만 생각하고 있거든. 오, 나는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 틀렸다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두부류. 항상 몇 부류? 두부류. 그래서 요 토지나 주거 이게 포인트다. 토지나 뭐 주거에 출입하고자 한다. 출입하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그렇지. 승낙을 받아서 출입할 수 있다. 예? 승낙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고. 만약에 승낙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승낙. 그럼 토지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다.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예? 뭐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판결. 토지의 경우는. 근데 주거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다. 판결로 뭐 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없다. 그러면 주거의 경우는, 그럼 다시 표현하면은, 주거는 무슨 시?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고? 승낙.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토지는 승낙 못 받으면 뭘 받아서? 판결. 그렇게 하면 끝난다. 요거는 딱 그거만 하면 된다. 인지 사용 나오면은 쟁점이 뭔데? 토지인지 주거인지. 토지든 주거든 둘 다 뭐를 받아서 빨리? 승낙. 승낙 못 받으면 토지는 뭘 받아서? 판결. 주거는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거. 그게 포인트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만약에 사용해가지고 어쨌든 뭐 승낙 받아갖고 들어가고 사용해갖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는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주는데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상.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인지사용청. 그럼 인지사용청구권 딱 나오면 뭐 생각하면 되노? 빨리. 토지냐? 주거냐? 그것만 딱 보면 되지. 어쨌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하면 OX? X. 틀릴 거 없잖아요. 모르니까 공부 안 했으니까 틀리지 뭐. 공부 안 해놓고 어렵다 이런다. 이거 공부 안 해놓고 이거 뭐 어려울 거 한 개도 없다. 인지는. 자 그럼 이제 주의 토지 통행으로 들어간다. 예? 무슨 토지 통행? 주의 토지 통행. 주의 토지 통행권. 그래서 상인관계는 주로 나오는 거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잘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떤 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냐면 뭘 가지고 설명하겠노? 5번지 가지고 설명하겠네. 이게 나와야지 딱. 길. 다 나갈 수 있잖아요. 5번지 길을 못 나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4번지가 이렇게 무슨 것만 설정해주면 지역권만 설정해주면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지역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 이럴 때는 아까 요 무슨 권을 가지고 빨리 소유권을 가지고 무슨 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타인에게, 자, 타인을 기준한다.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최소 피해를 주는 장소와, 됐습니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뭐, 방법을 선택해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예? 그럼 만약에 5번지가, 만약에 6번지 밟고 지나가는 게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장소 방법이다 하면 6번지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못 지나가게 하면 아까 어떻게 하노? 빨리 판결. 그걸 주의 토지 통행의 소 이렇게 한대. 예? 주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반드시 토지 통로. 응? 최소의 이거 이제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아까 있죠 지나가는데 손해는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지. 그걸 보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대. 예?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다. 유상과 뭐 무상. 여러분 두부류는 무조건 뭐 어디 나온 데 있노? 시험 나온 데 있잖아. 그지? 그럼 요 유상은 추위 토지 통행하는데 무슨 의무가 있다 빨리? 보상 의무가 있고 또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 그럼 자 요렇게 주위 토지 통행하는데 아까 못 지나가게 하면 아까 뭘 받아서?
판결, 그지? 그럼 어쨌든 지나가는데 그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 그럼 이렇게 주위 토지 통행 이렇게 보상하면서 물어줘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처음부터 뭐부터 처음부터 뭐가 없거나 통로가 없거나 됐습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통로가 있어도 다시 통로가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위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대.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대. 그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그냥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주위 토지 통행이다. 이런 거 알아갖고 시험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춘다. 그러면, 근데 이제 선생이 그냥 진도 빨리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막혔을 때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는데 손에 물어주고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고 하면 지나가면 끝나거든. 그러면 내용은 아는 것 같아도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지 뭐. 요게 대응이다. 항상 쟁점 두 개. 처음부터 뭐가 없거나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 요거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 민법의 규정이 없고 처음부터 판례다 이런 거.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 통로의 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통로의 폭은 됐습니까? 건축법상의 폭과 무없이,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뭐에 따라? 용도, 요런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하고, 통로의 폭은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래 상황까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된다. 끈게 이제 1번, 2번, 3번 막 내오거든. 그런 거 가지고 낸대, 이게. 그러니까, 물건은 안 어렵다. 물건은 내가 안다. 무조건 맞출 수 있다. 공부했다. 맞출 수 있다. 응용 없다. 근데 물건은 만약에 봤는데 모른다. 내가 공부 안 한 거지. 내가 모르는 거지. 민법, 총칙. 그래서 물건이 제일 쉽다. 물건은 배웠다. 그대로 나온다. 응용 없다. 그럼 내가 만약에 봤는데 모른다. 그럼 아직까지 내가 그걸 공부 안 했거나 모른다는 거지. 물건은 그대로 논다 이거. 판례는 간단하다. 기본 원칙. 요 그래서 처음부터 통로가 없거나 충분한 기능,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로 폭은 건축법상 도로 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하고,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자 요거 꼭 기억한다. 요 단어 기억해. 5번지를 통행권자라는 말을 쓴다. 무슨 권자? 통행권자. 6번지를 뭐 통행지 뭐 소유자 또는 권리자. 자, 그러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아까 뭐를 청구할 수 있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그지? 통로 진행하는 돈 내놔라 할 수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 돈 내놔라잖아요. 그죠? 예, 돈 내놔라. 이게 누가 돈 내놔라 하노? 통행지 소유자가 뭐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상? 유상. 근데 만약에 뭐 소유자가 통행하면 당연히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통행권자의 뭐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요거 잘 나온다. 몇 번 나왔다. 무슨 상 통행하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승낙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누구에게?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에게? 승낙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그럼 뭐 생각하면 되노? 임차인. 5번지 임차인이 통로로 쓰고 있으면 6번지 통행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돈 내놔라 할 수 있노? 빨리. 소유자에게. 그걸 뭐 승낙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다 끝났부터 이게 이제 주위 토지 통행.
그래갖고 주위 토지 통행 나오면은 문제 풀면 풀린다. 어? 그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게.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351페이지 한번 보자. 1번. 딱 이게 딱 해가지고 기본 항상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본 딱 하고 해가지고 핵심을 딱 지고 그 다음 문제 뭐 어떻게 나오든지 맞출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면 맞추고 이렇게 맞다고 맞추고 안 맞다고 맞추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몇 페이지 찾아라 했습니까? 351. 그러니까 351 되겠습니까? 찾습니까? 1번 주위 토지 통행에서 옳은 거 됐습니다. 주위 통행권자는 담장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되더라도 철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합니다. 됐습니까? 통행권자는 담장같이 축조물이 통행에 뭐 하되면 방해되면 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자 그거는 아직 2번은 아직 안 했고 3번 간다. 3번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 자, 원래 통로가 없거나 무슨 불안, 충분한 단어 외워야 되지. 예? 통로를 사용한 것보다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리죠? 예, 그럼 1번, 3번 틀리고 4번. 기존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부족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 다시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때는 주위 토지 통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1, 3, 4 틀렸죠, 그지? 틀린 줄 알겠죠? 예. 그 다음 5번 갑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일당 발생하면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 당연하게 공로가 생겨나면 주위 토지 통행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지? 됐습니까? 공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가 이거 뭐 소멸한다. 그럼 지금 틀린 건 뭐 1, 3, 4, 5, 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요 설명한다. 무상. 2번은 무슨 상? 무상. 자, 7번 보는데 그러면 아까 했죠? 보상 의무가 있는 거는 처음부터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지? 그 다음 또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으면 통행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승낙한 통행권자이지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래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통로로 하고 있는데 다른 길이 생겨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만다? 소멸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례거든 전부 다.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한다 이런 말이지. 그럼 통로로 쓰고 있는 통로에 뭐 담장이 있거나 이게 불편한 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방해가 되는 거.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 방해가 되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됐으면 이게 무슨 상이다? 유상이고. 무상은 어떤 경우냐면은 분할 일부 양도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무슨 날? 제가 금방 물었노? 분할 또는 뭐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됐다. 그런 경우는, 자, 분할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된, 이런 경우다. 1번지, 2번지인데, 요게 도로거든. 그럼 2번지가 갑과 을이 공유다. 갑과 을이 뭐다? 공유다, 맞지? 그럼 길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번지, 2번지, 그지? 근데 이제 2번지는 갑과 을이 공유인데 분할을 했습니다. 무슨 날? 분할. 요렇게 분할하면 되는데 어떻게?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는 을, 안쪽엔 갑 해가지고 뭐된 토지가 생겨났다.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을 때 그럼 요 갑은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종전의 토지, 누구, 을 토지를 밟고 지나갈 때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안 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요거 분할 일부 양도로 다시 뭐 분할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됐다 하면 뭐 무상. 근데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때 보상은 뭐 있다 없다? 없다. 없고. 그러면 갑은 반드시 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야지. 갑이 1번지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1번지를 타인의 토지를 한다. 그 다음에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을이 B에게 처분하면 무슨 상으로? 유상으로 변하면서 됐습니까? 통로는 다시 전한다. 거기까지 끝. 다 끝났다. 무상 돼봐라.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돼봐라. 분할 일부 양도 그거 기억해야지. 무슨 날? 분할. 통로가 있었는데 분할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된 경우는 없게 된 토지가 생겨난 경우는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유상 무상 무상 보상은 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 당사자 무슨 사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하고 통로는 다시 정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문제 그지 1번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2번 안 보면 이제 2번 하면 2번이 맞다. 분할로 무슨 날? 분할로 토지 분할로 하면 이건 딱 주의 토지 통행에서 분할로 하면 유상 무상 빨리 무상 그치?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지나면 토지 분할 토지 소유자가 끊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됐습니까? 양도한 양수인은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상은 누구에 한한다 빨리 당사자. 그래서 거기 주어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걸 뭐 했다? 양도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양수인은 유상 무상 유상 당사자에 한해서 뭐 무상 승계인 양수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빨리 유상으로 변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끝난다. 그렇게 하면 딱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요거 하면 다 된다. 자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은 하면 뭐 무상을 가지고 무상은 뭐라는 단어가 딱 처음 시작하느냐 하면 뭐 분할 일부 양도 누구에 한한다 빨리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 유상 그치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주의 토지 통행. 그 다음에 이제 생활방해.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럼 생활방해는 어떤 걸 생활방해라고 하냐 뜻부터 알아야지 그지? 생활방해 생활방해, 안온방해, 입맛시온이라고 하는데 자 생활방해 생활방해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고체 이외 것으로 무슨 이외 것으로? 고체 이외 것으로 이웃에게 뭐 고통을 주는 것 무슨 체 이외? 고체 이외 그럼 고체 빼고 대라 그렇지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라 열, 기체, 액체, 음향, 악취, 진동, 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렇게 표현한다 예? 무슨 체 이외에? 고체 이외에 그럼 되라 선생이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마음대로 하면 빼먹는다 뭐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악취, 소음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걸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럼 그런 생활방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고체 이외 것으로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여러분 고체는 가약물이라고 그러고 양을 잴 수 있는 거 요 고체 이외 것으로 이 말은 불가약물로 이렇게 한다. 무슨 가약물로? 불가약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양을 따질 수 없는 불가약 아까 뭐 뭐가 있대노 빨리 대라 열, 기체, 다시 뭐, 열, 기체, 액체, 진동, 악취, 소음, 뭐, 이런 거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면 되지, 뭐. 그런 걸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걸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치? 생활방해라는데, 그럼 생활방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무슨 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이렇게 하는데, 생활방해 금지는 이렇게 3단계 포인트. 그럼
그럼 생활 방향 이제 뜻됐잖아요. 간단하게 뭐가 아닌 거 뭐를 빼고 고체 빼고 아까 뭐 불가약물로 이웃에게 뭐를 주는 거 고통을 주는 걸 무슨 방해라 한다 생활 방해 생활 방해하면 생활 방해 당한 사람은 생활 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데 층간 소음 이런 거지 뭐. 낮에야 뭐 아까 뭐 윗집에서 수리하잖아요. 어떤데 새로 이사 들어왔다 주로 이제 세입자가 들어왔다 수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근데 새를 주고 있다가 소유자가 왔다 완전히 막 뜯어고치잖아요. 예? 막 한 달 넘게 하잖아. 미치는 거지 뭐. 제일 괴로운 날이 뭐 바닥 까는 날 있잖아요. 쿵탁쿵탁쿵탁. 그러면 이제 오늘 바닥 까는 줄 알고 쿵탁쿵탁이 오늘 바닥 까니까 오늘만 지나면 괜찮겠구나 했는데 또 한 3일 지나니까 또 쿵탁쿵탁 저 집은 바닥을 몇 번 까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낮에 그러면 그는 어떻게 참아야지 낮에. 근데 이제 뭐 일몰 후에 하면은 그는 이제 생활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통상 용도에 무슨 용도에 통상 용도에 적합하거나 됐습니까? 통상 용도를 미미 초과하면은 어떻게 생활 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방해 금지? 생활 방해 그런 거 하지 말아 주세요. 생활 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대. 예? 생활 방해 금지 뭐 할 수 있다? 청구. 아니지. 그거 적합하거나 미미하게 초과하는 경우는 참아야 된다. 인용. 어떻게 해야 된다? 인용. 참아야 된다. 인용 또는 수인. 의무가 있다. 어떻게 할 때? 적합하거나 미미 초과. 근데 상당히 초과. 통상 용도를 뭐 상당히 초과하거나 소극적 침해 무슨적 침해 소극적 침해일 때는 무슨 방해 금지 생활 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대. 예? 생활 방해 금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됐습니까? 예. 적극적 침해 인공적 시설에 의한 침해, 그 다음에 고체에 의한 침해 하면은, 이건 뭐,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대. 예?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단계 하는데, 그 다음에 요 생활방해 금지나 물권적 청권이나 승질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다? 비슷하다. 아류다 이렇게 한다. 요거는 강한 거 약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요거는 뭐한 거? 강한 거. 요거는 약한 거. 그러면 여러분 저번에 이제 물권적 청권 설명할 때 뭘 가지고 설명했나?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상대방의 고의과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침해와 함께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서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생활방해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이 고의과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별도로 불법행위. 그래서 요 물권적 청구에는 손해배상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별도로 무슨 행위가 성립해야? 불법행위. 여기도 별도로 요 생활방해 안에도 손해배상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래서 생활방해는 뭐 항상 물권적 청구하고 같이 기억해야 된다. 요거는 뭐한 거? 빨리 약한 거. 요거는 뭐 강한 거. 그치? 근데 요거는 무슨 체? 고체 가약물. 요거는 뭐 불가약물 이렇게 한다. 요거는 무슨 고체를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물? 가약물. 무슨 물? 가약물. 요거는 뭐? 불가약물. 그치? 고체 이외에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다 끝났다. 그럼 요 생활방해도 생활방해 금지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OX? X.
물건 고유과실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방해 사실만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무슨 또로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행위가 성립해야 불법 행위지. 그렇게 하면 끝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그래도 이게 책 진도 뭐 이제 여기까지가 한 절반 정도 되거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자로 들어간다?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면 거기는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 거기 318페이지 아까 몇 페이지? 318페이지 그 대표예제 있잖아요. 몇 페이지? 대표예제 그 풀면 바로 풀린다. 아까 주위토지통행은 주위토지통행 틀린 거 찾는데 공로 사이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게 부적합하여 아까 충분한 기능 그거 기억한다.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된다. 오 맞습니까? 예. 그럼 범인은 장차 건립된 아파트 신축 이용 상가에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OX? X. 그치. 너무, 그래서 이게 딱 쉽다. 알면은. 어떻게 나오든, 아까 주위 토지 통행은 요것만 알면은. 판례니까. 판례는 딱 공부 한번 했다. 끝나보는 거지, 뭐. 근데 판례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무슨 템? 시스템 원칙만 알면은. 그 다음 3번. 주위 토지 통행이 인정되는 경우 통내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맞죠, 그죠? 예.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하면은 주위 통행 통행권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게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맞죠? 예. 방해되는 걸 설치했을 때. 그럼 주위 토지 통행은 이거 어떻게? 독립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무슨 권 안에 있는, 소유권 안에 있는 기능, 권능이지. 그래서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그런 거지. 그럼 자꾸만 이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 그 정도 하면 다 해결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한번 봐주냐 하면은, 요 321페이지, 거기 다. 321페이지 다. 그거 다, 그거 잘 낸다. 수지, 나무가지를 수지란다. 못 거는 뿌리를, 그지? 나무 뿌리,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런 나무가지가 경계를 넘어왔다, 마이. 이렇게 뭐를 넘어왔다? 경계가 넘어왔을 때는 가지는 2단계. 가지는 몇 단계? 2단계. 1차 제거 청구. 하고 했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2차적으로 이미 제거.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무조건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거 잘 낸다. 그래서, 그러면 수지, 만약에 어쨌든 수지 목건, 나무 가지인지 뿌리인지. 가지면은 몇 단계? 2단계 뿌리는 무조건 제거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그지? 자,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들어갑니다. 무슨 자? 숫자. 여러분 민법에서는 숫자 잘 안 내거든. 근데 민법에서 숫자가 나왔다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무슨 개가 있다? 경계.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 을이 자기 토지라고 해서 경계에 딱 붙여갖고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민법에서는 특별한 뭐 법이나 다른 관습이 없으면은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냐면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초해야 된대. 예? 몇 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이걸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렇게 한다. 예?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그 다음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요 이내다. 창 또는 마루를 내는 경우는 됐습니까? 창 또는 마루를 내는 경우는 뭐 차면시설 의무가 있다. 이게 차면시설 의무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집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차면시설 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이 쉽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개인데 숫자 네 개인데 상인관계 숫자 네 개인데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는, 됐습니까?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는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만들어야 된다. 뭐를 저장할 지하시설? 물. 뭐? 물. 요 물은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는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저구지, 저수지, 국어는 또랑을 국어로 한다, 이게 지적법에서. 국어, 지하실 공사. 뭐, 무슨 공사? 지하실 공사는 뭐, 깊이의 반. 뭐의 반? 깊이의 반. 어? 이상. 깊이의 2분의 1 이상. 어? 거리를 두고 축소해야 돼. 네 개. 다시. 경계선 부원의 건축은 몇 미터? 0.5미터 이상. 그러면 그, 요거 잘 나오는데,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적어도 몇 미터의 공간을 떼어야 된다? 0.5미터 해야 되는데, 그럼 경계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몇 미터 이상? 1미터 이상. 다시, 경계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몇 미터 이상? 1미터 이상. 그지?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미터 이내에서 창 또는 마루를 내는 경우는 이웃집이 쉽게 보이지 않게 무슨 시설 업무 있다? 참여시설. 그 다음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저구지는 깊이의 반. 자, 다시 간다. 경계선 부분의 건축은 몇 미터? 0.5미터 이상. 참여시설 2미터 이내 장마루 참여시설. 그 다음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저구지는 깊이의 반. 다시 해. 경계선 부분의 건축 0.5미터 이상. 참여시설 2미터 이내 장마루. 그럼 요 조심해야 된다. 2미터를 초과해가 창마루를 내는 경우 참여시설 의무가 없다. 그럼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저구지는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고 축소해야 되고. 자, 근데 만약에, 근데 요거를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소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30cm만, 하고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30cm만. 몇 cm? 3. 그럼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갑은 소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다시 뭐, 착수 몇 년? 1년이 경과하게 됐거나, 완공한 경우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됐습니까? 다시, 저렇게 거리를 두고 축소해야 되는데, 거리를 안 두고, 거리 짧게 두고 축소하면은, 아까, IN 지충에 있으면은, 짓고 있으면은, 뭐 청구할 수 있고, 빨리, 철거. 이미 몇 년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완공한 경우는 철거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왜 철거 안 되냐 하면은, 경계 침범 했습니까? 해서. 안 했지. 자기 토지에 지었는데, 단지 법에서 정하는 만큼 거리를 두지 않고 했기 때문에.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되겠습니까? 예. 상인관계, 자, 숫자 몇 개? 몇 개? 네 개. 숫자 몇 개? 네 개. 숫자 몇 개? 네 개. 다시, 경계선 부근의 건축, 0.5m 이상, 참여시설, 2m 이내, 물, 2m 이상, 저구지, 깊이의 반.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이 우선하는 거. 무슨 습? 관습이 우선하는 것인데, 그럼 요거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규정이 있다. 규정이 있으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됐습니까? 민법에 규정이 있으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관습이 우선한. 이건 관습이 굉장히 잘 출제한다. 언제 많이 나왔냐면 2000년 사법시험에 단골로 나왔거든. 2000년 사법시험에 단골로 나오면 중개사에서 뭐로 나온다 빨리? 단골로 나온다. 지금 중개사 시험이 2000년 사법시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던 형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게 잘 나온다 요거. 되겠습니까? 공유하천용수권. 공유하천용수권. 요거는 낙동강, 금강, 한강 뭐 이런 거 끌어들여 쓰는 거. 그 다음에 배수, 수수수. 인수,
저수를 위한 뭐 공사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통, 물 막혔을 때 뚫는 거 소통 공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 됐습니까? 수리 변경건. 물로 흐르는 거 변경하는 거. 요 네 개. 네 개는 뭐에 관한 거고 전부 다? 물. 그냥 무조건 관습이 우선은 하면 무조건 뭐? 물. 경계. 그 다음에 아까 경계선 부근의 건축. 여러분, 아까 민법에서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이상? 빨리. 0.5미터 이상. 근데 이거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럼 여섯 번째 경계표 및 담의 설치와 비용. 담의 설치와 비용. 근데 여러분,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무슨 반? 절반.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 뭐 경계 분쟁이 있어갖고 측량하잖아요. 무슨 적에 비례? 면적. 근데 이것도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경계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물 경계 그렇게 외웁니다. 저는 외울 때 물 무슨 게 경계. 예? 근데 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요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건물에 대한 그리지안. 건물에 대한 그리지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건물에 대한 그리지안 나오면, 아, 이거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0.5. 요 여섯 개는 어디 있냐면은 상린관계 있는 거고, 요거 외에 이제 또 한 개 더 있는 게 있다. 지역권에 특수지역권.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 요 일곱 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논다. 요 일곱 개는 뭐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 우선한다? 관습. 요렇게 해서 상린관계는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여러분 풀면 풀린다. 예? 되겠습니까? 더 많다. 뭐 다 못하잖아요. 벌써 한 시간 했는데. 몇 시간? 한 시간. 이제 두 번째 무슨 시효로 넘어간다? 취득시효. 잠깐 쉬었다가.